DMZ를 품은 평화의 땅이죠. 파주에 국내외 문인들이 모였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문학으로 세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두 명의 작가도 함께하며 평화를 깊게 새겼습니다. DMZ 평화문학축전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전 세계 언어로 새겨지는 평화를 향한 염원. 문인들답게 글로 평화를 외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매듭을 지어봅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평화를 위한 문학과 작가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 2023 DMZ 평화문학축전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평화를 모아가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평화로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국내외 문인 49명과 제주 4.3 사건 유족 등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24일부터 3일간 지구의 위기와 작가의 역할, 전쟁, 여성, 평화 등을 주제로 총 4개의 세션에서 차분하지만 뜨거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문학이 조금 더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다급한 지구의 위기 속에서 작가의 소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고통스럽게 직면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뭐 인종과 아니면 종교 간의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이 무지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소통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오늘의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느 클레지오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가 참석해 뜻을 보탰습니다. 두 노벨상 수상 작가와의 심도 있는 대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두 작가는 전쟁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닌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한다며 예술이 버팀목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평화의 상징 파주에서 열린 DMZ 평화문학축전. 경기도를 넘어 더 큰 평화를 새겼습니다. GTV 뉴스 이슬비입니다.